조금 더 마음을 더 가볍게 하고. 아, 네. 그래도 어쨌든 지수도 오르는데. 좋아요, 지금. 화요 리뷰 해보겠습니다. 네. 자, 화요 리뷰 제목 주세요. 자, 방구석 시대. 아, 이거 너무 왜 이렇게 입이 안 붙지? 방구석 시대 엔터주. 미드 영두보다 한두. 예.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류 콘텐츠. 이제 중국에서 드디어 가능한가? 아, 원래 보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한할령 아직 안 풀렸어요. 그렇죠. 예. 아,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예. 한할령 풀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예. 만약에 명소회가 중국에 있는 세대야. 네. 네. 한류 드라마가 너무 보고 싶어. 네. 근데 막아 자꾸 보지 네. 말라고. 네. 그렇다고 안 봐요? 그런 명언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어디서 나오는 명언인데. 그 인터넷의 어떤 밈 같은 건데 네네. 유행어 같은 건데 뭔가 규제가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항상 어딘가에 그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중국에서 여러 가지 경로가 많이 막혀 있다고 하지만 뭐 접할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고 예. 지금 가장 최신 드라마도 한두가 많이 얘기가 됐고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류 콘텐츠가 중국에서는 거의 뭐 지금은 전무하다라고 뭐 이렇게 카테고리 없다고 해서도 그렇게 해서 전무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OTT 중국 OTT에서 살아났다면서요. 카테고리가 생겼다. 네. 어제 그래가지고 막 떠오른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제가 혀에 뭐가 났거든요. 아, 혓바늘. 네.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크잖아. 저만 알고 이쪽. 아, 네, 잘 보고 계시나요, 영탁님? 네. 영탁님이 아마 영탁님 팬이겠죠? 그 미스터 트롯의 영탁님 팬이겠죠? 네, 네,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아, 너무 당황했어. 예. 영탁이라는 그 참가자가 있었어요. 임영웅 씨, 영탁 씨. 트롯. 네. 알겠습니다. 예. 그쵸. 또 갑자기 썰렁하겠네. 예. 아무튼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중국 얘기요. 그 OTT 서비스에.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가 복원된 것으로 네. 확인이 됐다고. 그러니까 중국에 제가 알기로 유튜브가 막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그 중국 OTT. 예, 중국 OTT. 네, 그런 게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이두랑 뭐 BAT라고 하잖아요. 텐센트랑 그다음에 그 뭐죠? 그게 유쿨걸요? 저기 텐센트가 그리고 아이치. 네, 뭐 아이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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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있고 유쿠도 컸지.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유쿠에 예,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가 예. 딱 다시 한번 생성됐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야 이제 드디어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건가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라도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집에서 뭘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살아난 걸 좀 봤더니 예. 새로운 드라마가 살아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숨겨놨나 봐요. 숨겨놨던 그거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까지 업로드 됐던 딱 그 부분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더 이상 안 하고 이미 네. 받아놨는데 오픈을 못했던 거 그거를 올려놓은 거구나. 그렇죠. 숨겨놨던 거를 다시 살리는. 그게 혹시 뭔가 그게 되지 않을까?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옛날 작품들, 구작 콘텐츠들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제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 올라와 있는 게 어떤 드라마들이 올라와 있냐면 예, 예. 죽은의 태양. 이거 우리도 해요. 응답하라 1994. 1994 나간다. 시크릿 가든, 달의 연인 보보경신. 언제 썼는지도 잘 기억 안 나는 그런 드라마들까지만 아직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유 씨 또 한 번도 되겠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 거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 어린 세대층은 거의 다 지금 현재 최신작까지 많이 봤을 거란 생각이 들긴 더요. 근데 뭐라고 요님 중국에서는 V가 엄청나답니다. V가 그 V? 뭔지 아세요? V? 저 알죠. 만약에 그 미드 드라마 V라면. 아니, 헷갈려. 그럼 뭐예요? 뭐예요? 아마 BTS V 말씀하시는 거예요. V? V. V? BTS의 V라고 되게 잘생긴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세계 뭐 미남순위 1위에도 자주 꼽히고. 근데 V가 영어로 하면 V로 쓰시더라고요. V. 윈데 네. 네. B. 한국말로는 V. 그러니까 뭐라고요님은 지금 현재 아이돌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아 요즘에 케이블로 자꾸 V가 나와가지고 영화 V라는 드라마가 미드가 있어요. 그 파충류 나오는 거 몰라요 외계인? 몰라요.
아,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갑자기 머리가,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맞네. 네, 연예인. 네. 예, 어, 그게 인기구나. 예. 할 말이 없네.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주제 주세요. 잘 나가는 넷플릭스, 디즈니. 역시 OTT?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TT가, 어, 갑자기 제가 이제 그 약자 말씀을. 오버 더 탑. 오버 더 탑? 그 셋탑 없이 그래서 오버 더 탑 아닌가요? 지금 이분 이제 우리 피디님이 너무 웃긴 게 아니라 네. 너무 어이없는 농담을 해가지고 OTT로요? OTT가 오징어 튀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픽 제가 웃었어요. 그거에 어떻게 웃으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지?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그게 아니라 네. 어예 오버 더 탑 그러니까 셋탑박스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냥 넷플릭스 뭐 디즈니 근데 우리 디즈니는 우리 안 들어왔어요. 근데 디즈니가 요즘 약진하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사실 디즈니의 그 약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부로 와닿지는 못했는데 네, 네, 네. 네, 굉장히 잘 나가고 있나 봐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거든. 그쵸? 아직까지는 네. 미정이고 지금 유럽 쪽에서 약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었잖아요. 오픈을 한 지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유럽이 아마 거의 두 달 사이에 석 달 사이 두 달 사이에 2천만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최근에 넷플릭스 예 넷플릭스 말고 디즈니 아 디즈니 그래서 예. 결국 구독자 수가 5천만을 넘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5천만 예. 그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4월이죠. 5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목표치에 거의 근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얼마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목표치를 했는데 디즈니 OTT는 이제 이미 거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넷플릭스는 그냥 콘텐츠의 플랫폼이에요. 그냥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대명사. 예, 그냥 예. 이제는 넷플릭스 봐 그러면 영화 봐 드라마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생각한 옥자 생각나세요? 네. 옥자. 옥자가 예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는데 네. 투자를 넷플릭스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로만 개봉했잖아요. 넷플릭스로 개봉을 하고 영화관에서도 개봉을 한다고 그랬었어. 아, 근데 그랬구나. 멀티플렉스 3개에서 안 한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인터넷 그 드라마 될 거다. 그걸 네. 왜 우리 극장에서 하냐.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선 대형 영화사에서는 안 하고 다른 조그만한 약간 자존심 싸움을 한 거군요.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그냥 밥그릇 싸움이었어요. 네, 뭐 그게 그걸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미 대세가 돼버렸고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번에 지금 영화관 한 50편이 지금 개봉이 안 됐대요. 제가 그중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던 사냥의 시간이라는 영화. 넷플릭스로 개봉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안에서 또 중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해외 영업팀이랑 제작사 쪽이랑 트러블이 있었더라고요. 해외 영업팀에서는 이제 해외 개봉관들 되게 확보하고 있었는데 네.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태로 넷플릭스에서 개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해외 영업팀에서는 되게 손해가 막심해지니까 그걸 갖고 소송을 걸어서 이제 제작팀이 결국 패소했어요. 그래서 그냥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해외 개봉은 못하게 되는 걸로 넷플릭스 개봉만. 국내만 되는 걸로 했는데 사냥의 시간 또 제작팀에서는 그렇게 하면 또 손해가 또 커지니까 아예 완전히 또 연기가 그럼 됐어요. 그럼 또 연기를 한 예, 거예요? 또 연기가 됐어요. 아 이게 좀 하긴 그렇지 이제 넷플릭스 쪽으로 하는 거하고 또 방향도 다르고 근데 사실 해외 쪽도 영화관 개봉 거의 안 됐을 텐데 그쵸? 그래도 그렇게? 그런데 이제 해외 그 영업팀에서 따놓은 그런 계약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때문에 아 개봉을 할 것으로 해서 뭐 계약금을 같이 걸었다던가 네, 이런데 그럼 다 손해배상을 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됐구나.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까지 얘기를 좀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는 동시 상영 혹은 넷플릭스를 위한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방송사랑 유튜브도 조금 자존심 대결이 있었잖아요. 네네. 방송사에서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을 개설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하고 나서 뭐 그 나름의 어떤 부가 수입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유튜브용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방송국에서. 굉장히 질롭게 만들죠. 예. 예.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대세는 어쩔 수 없어요. 예. 아무리 막아도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항상. 그렇죠. 영화관도 그때 같이 협업을 했으면 또 어떤 방향으로 갔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영화화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보다 넷플릭스나 이런 OTT를 위한 그런 전용 콘텐츠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넷플릭스 하면 우리는 킹덤이죠. 그렇죠. 킹덤이고.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서 가장 좀 알려져 있는 그런 킹덤 제작물. 킹덤2. 예. 그때 제가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누구죠? 그 배우 이름이요? 예, 주지훈 씨? 주지훈 씨가 네. 뉴욕에 갔다가 킹덤2 광고가 걸려있는 걸 보고 오. 너무 놀랬대요. 본인 얼굴이 되게 예. 크게 걸려있었겠네요. 그거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기분 좋으셨겠다. 해외에서 굉장히 반응이 이렇게 많은 걸 보고 굉장히 얼떨떨했다. 자기는 못 느꼈는데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애청을 했었던 그 하이에나 그것도 잘 끝났더라고요. 아 벌써 끝났어요 그거? 네. 짧으니까 전 좋던데요. 예, 요즘은 이제 JTBC로 가서 보고 있긴 한데 예. 다른 드라마 보신다고요? 예, 예. 그거 끝났으니까 다른 데 가서 봐야지. 어떤 드라마 보신 부부의 세계. 아 부부의 세계. 그것도 이제 난리가 난 건데. 예, 예. 아 예. 그래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네. 부부의 세계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제가 넷플릭스를 한번 저 여태까지 사실 가입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명성님한테 예. 물어봤잖아요. 이거 통신사로 해야 되는 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랬는데 넷플릭스 가서 직접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통신사랑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LG 플러스는 되거든요. 근데 그 뭐지 넷플릭스의 아이디가 있어야 되더라고. 그렇죠. 예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가입이 그러니까 거기서 볼 수 있는데 원래 부부의 세계가 영드의 영드. 아, 원작이 그래요? 영국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닥터 포스터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보게 되더라고. 이거 보다가 원작으로 보면 그쪽에서 넷플릭스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LG 플러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인기 있는 드라마, 해외 드라마 보면은 닥터 포스터가 들어있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넷플릭스라는 얘기를 뭐 넷플릭스가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미 우리 삶에 우리 너무 일상화가 예.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19라는 그 부분이 우리가 참 힘들게 하고 있긴 하지만 일상의 변화를 더 빠르게 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가입할까 말까 하셨던 분들이 아마 가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됐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유재석 씨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서 네. 콘서트나 뮤지컬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안에서 잠깐 보여주는 그런 그거 제가 알기로 애초에 그냥 그렇게 기획하신 거예요. 기획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다들 못 나오시니까. 예, 그러니까. 방구석에서라도 어떤 콘서트나 이런 공연들을 한번 우리가 즐길 수 있게 해드리겠다. 공연장에 못 가시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연기됐던, 그러니까 연기돼서 연습을 하다가 그 뮤지컬 그 연습도 중단됐던 그런 데서 굉장히 그분들은 그러니까 배우 역시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걸 만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이버에 콘서트가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동영상 중계라든가 이런 게 그건 또 유튜브나 이런 데보다 더 인기가 많대요. 네이버 영상에. 예. 그런 걸로 V 뭐였는데? V라이브? 예. 그거 굉장히 요즘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쵸. 그거 많이 보죠. 그래서, 아이돌분들이 그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창구거든요. 예. 아 그래요? 예. 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언택트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답을 찾는 것 같아. 아이돌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찾아가지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동영상의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아까 애톡쇼 보니까 비대면과 관련된 산업 발달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시면은 거기서 어떤 유망주나 유망 산업이 있는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시 저도 주목하면서 봤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한류 콘텐츠 가운데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것은 혹은 가장 잘 나갈 걸로 보는 것은 우리 명수님 그 뭐라고 봐요?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것. 근데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요? 드라마? 아니요. BTS 아닌가요? 아, 예. BTS가 다 이렇게 캐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BTS. 저는 BTS가 진짜
한국을 알리는 되게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떤 웹툰을 봤는데 독일에 네. 사는 분이 웹툰을 올리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독일에서는 한국어가 그냥 희귀 언어?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보는 언어? 이런데 가끔씩 그분한테 한국어 강좌를 해달라고 한대요. 왜요? 그래서 딱 하는 게 BTS 때문에요? 네, 그런데요. BTS 때문에 한국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어 강좌 가끔씩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부탁 의뢰가 나 들어온대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 세 번째 주제. BTS? 네. BTS. 저는 일단 산업? BTS가 산업? 약간 BTS는 다른 레벨? 뭔가 그 이 모든 한류 콘텐츠를 끌고 가주는 그 정말 원동력? 이라고 아예 신급이라고 신계라고 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한번 정해보세요. 네. 그 밑에서 예. 밑에서 하위 개념에서 BTS를 탑으로 두고 그 밑에서는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영화였어요. 영화. 예. 최근에 이제 그 아카데미를 휩쓸면서 한번 이렇게 쫙 네,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19 직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쉽게 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또 예능에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런닝맨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예능들이 그 아시아권에서 많이 먹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뭐 다시 보기 같은 것들을 제가 최근에 제일 빠져있는 예능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예요? 대탈출이라고 아세요? TVN에서 하는 건데 네. 그 방탈출 컨셉의 예능이에요. 예예. 강호동 씨 나오시고 예예. 남자 여섯 명이서 아 언뜻 본 것 같은데 난 재미없던데 재밌구나. 뭐 좀비 컨셉도 있고 네. 귀신 컨셉도 있고 근데 그 시리즈가 1, 2, 3 이어지면서 내용이 다 이어지는 게 있어요. 스케일이 정말 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보기로 보다 보면 그 자막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근데 이런 컨셉이면은 정말 우리나라 정서를 떠나서 그냥 방탈출하는 컨셉이면 어디서든 먹히겠다. 그 영화로도 만들어지잖아요. 방탈출 게임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기대했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예능 쪽 드라마 말고 예능. 네. 영화, 예능 이런 것들. 기대하는. 저는 뭐 당연히 웹툰. 네. 알고 웹툰은 웹툰은 네. 모든 소재거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우리 지금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다른 그 종목들이 그래서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잘 보셔야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BTS를 정점으로 두고 BTS 만화도 나왔단 말이야. 웹툰도. 아 그래요? 예, 웹툰도 나왔는데. 정말 저는 1회를 잠깐 봤거든요. 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예. 아, 저 최근에 그거 봤어요. 뭐. 그 시네탑 아시죠? 시네탑이 애니메이션 제작됐던데요. 근데 의외로 되게 해외에서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네탑에 대해서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약간 좀 아쉽다? 왜냐면 원작품이 실망하는 게 너무 많거든. 근데 해외에서는 오, 애니메이션 재밌겠다라고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웹툰은 모든 소재의 근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게임이 됐든 지금 얘기했던 드라마 영화가 됐든 모든 것의 근간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웹툰 산업 잘 봐야 될 텐데 그걸 너무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방송에서 뭐 예능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집필하셨던 지금도 뭐 훌륭한 작가분들이 많지만 웹툰을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인기 있는 웹툰이었어. 예. 그러면은 반은 팬덤이 있으니까 묶어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해외에서도 이게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 쪽도 되고 지금 네이버 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그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데 아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새로운 세계를 보지 않았을까. 다른 거기 분들은 특히 미국 쪽 혹은 잡지로만 많이 영화를 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 모바일이나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새로운 세계를 좀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웹툰을 제작하는 제작사는 아직까지는 좀 덜해요. 네. 플랫폼과 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 웹툰 플랫폼 기업들이 아마도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제가 떠오르는 거는 네이버랑 다음밖에 없어요.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예. 네이버와 다음이고 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계속 보는 게 상장은 안 됐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자회사 중에 이런 웹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잘 봐야 된다. 카카오 페이지였나요? 카카오 페이지. 예. 그리고 네이버는 네이버 웹툰. 네. 또 있어요. 다른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워낙 그 두 개가 잘 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웹툰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그 다음에 창작을 하고 있는 웹툰 제작사들 그리고 웹툰 작가들 아마 앞으로 많이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더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웹툰에 도전을 해봐야 될까요? 그림 잘 그려요? 아니요. 기획자? 아니면 회사? 에이전시? 이건 괜찮을 것 같아.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 그거는 이제 능력 있는 인재를 작가를 같이 이제 협업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또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얼굴을 보고 너무나 피로회복제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 다시 크게 잡았어요. 난 몰라.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겠죠. 네. 근데 아까 그 부위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많이 하시네요. 저랑 공감하시는 분들이 와서 저 아까 너무 서러웠거든요. 아까 근데 너무 공감. 부위가 얼마나 이게 폭발적이었다니까. 아, 그래요? 예. 한번 보세요. 요즘에 케이블로 해요. 알겠습니다. 그거 아마 시즌 1 비슷하게 지금 말하면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있어서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럴까 지구와 그 외계인이 같이 뭘 어떻게 해야 돼? 하여튼 이 편도 나왔었어요. 손잡고 막 동맥 맺고 막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책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렇구나. 예, 그런 거 있어요. 예. 예. 아시는 분은 아셔서 여기까지. 반가워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네. 마실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콘텐츠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볼만하다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맞습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가 이제는 뭐 대세라기보다는 거의 일상에 가까워졌다. 뭐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